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여운 물고기들이 살랑살랑 헤엄치는 케이스를 만들어 봤어요. 통통한 하트 모양의 어항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들도 있고, 뽀글뽀글 거품을 내면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들도 있어요. 조색제를 거의 쓰지 않고 작업해서 그런지 투명함과 영롱함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영상 보면서 같이 만들어 봐요. 조만한 마을에도 드디어 플립3 케이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플립 케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젤리 케이스는 아니고 하드 케이스인데 얇아서 그런지 탈착이 쉬운 편이었어요. 제일 먼저 통통한 하트 모양의 몰드부터 사용할게요. 깊이가 꽤 깊은 몰드라서 레진을 꽉 채워서 만들지 않고 80% 정도만 채워서 작업해 줄게요. 오늘도 크리스탈 레진을 사용할게요. 클리어 레진도 좋지만 오늘은 겹겹이 작업할 거라 클리어 레진으로 작업한다면 최소한 4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부피 비율 1대1로 잘 섞어주세요. 4분의 1 정도만 먼저 채워주고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그럼 레진이 굳을 동안 요 몰드로 물고기들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작은 크기지만 디테일이 섬세해서 굉장히 예쁜 몰드예요. 검정색이랑 흰색은 조색해둔 레진이 있어서 이걸 사용할게요. 검정색으로 먼저 눈부터 까맣게 채워주고 UV 램프에 3분 큐어링 해줄게요. 주황색으로 레진을 조색해서 물고기의 무늬도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3분 큐어링 해주세요. 깔끔하게 그려도 되지만 약간 치덕치덕한 느낌으로 대충 발라줘도 자연스럽고 예뻐요. 나머지 부분에는 흰색 레진을 끝까지 채워서 3분 큐어링 해줄게요. 엄청 귀엽죠? 실제로 보면 정말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부어놓은 레진이 굳었으면 레진을 다시 물고기가 잠길 수 있을 정도로만 부어줄게요.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를 입수시키고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컬러 방울을 넣어서 보글보글 기포를 표현해주고 또 굳을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마지막 층에는 아파 스티커를 넣어서 물속의 수초 느낌을 내줄 거예요. 원래 아디안텀이라는 식물인데 레진에 넣으면 수초 느낌도 날것 같아서 도전해봤거든요. 근데 결과물이 상상 이상으로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깊고 통통한 몰드라서 그런지 입체감이 굉장히 뚜렷하게 잘 나왔어요. 이어서 날카로운 단면은 사포로 정리해 줄게요. 하트의 뒷면은 레진을 정말 정말 연한 물빛으로 조색해서 한겹 코팅해 줄게요. 카메라에는 색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엄청 연해요. 그리고 미니 반구에 레진을 채워서 방울 파츠를 만들어 줄게요. 뒷판 케이스에는 스티커를 몇개 붙여 줄게요. 케이스 전체를 레진으로 코팅할 거라서 테이프로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 줄게요. 크리스탈 레진에 글리터를 섞어서 케이스 전체에 얇게 도포해주세요. 앞면에는 심플하게 하트만 붙여줄게요. 뒷면에는 물고기랑 방울 파츠들을 붙여줬어요. 뒷면에 사진 같은 걸 넣는 분이 많으니까 일부러 중앙은 좀 비워두고 배치해봤어요. 이대로 마무리하려다가 뒷판에만 컬러 방울 파츠를 조금 추가해줬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트가 조금 뿌연 느낌이 있어서 레진으로 코팅해줄게요. 짜잔!
훨씬 반짝반짝해진 게 느껴지시죠? 앞면을 심플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뒷면에 여러 가지 필름지를 넣어서 연출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도 예쁘고 필름지 따라 느낌이 확 바뀌는 게 또 새롭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플립이 아니라 일반 핸드폰이라면 하트를 케이스 중앙에 붙이고 뒷면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하트를 감싸게 만들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하트는 따로 그립톡으로 만들어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 만들어도 좋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